아유, 안녕하십니까. 쉬운 난이도로 하세요. 이거 난이도 설정 있어요? 저와 제 동생은 엄마와 같이 살며 함께 컸어요. 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무한히 크다고 생각하면서요. 정원 너머로 펼쳐진 광대한 초원과, 야, 그래픽이 포켓몬 같다. 바닷바람을 견디는 따뜻한 모래밭. 저희가 살던 조그만 사막섬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튜토리얼 끝나면 난이도가 나오는구나. 우린 이 작은 섬을 수천 번도 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매일 훈련시켰어요. 이거 넘기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프닝이다 보니까. 영웅이 될 거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아요. 우주를 구할 전설의 영웅이라나? 얘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지, 얘들이. 지금 여기 앞에 돌아다니고 있는 하얀색. 엄마가 미인이시네요. 그러네요. 어쩔 땐 록과 단둘이 밤에 집을 나서기도 했어요. 들리는 거라곤 수풀을 바스락거리는 바람소리뿐이었죠. 아, 한밤중에 수풀 샥샥 하는 소리. 화이트 노이즈 쫄겠다. 하늘에 뜬 수백만 개의 별 아래에 록과 나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는 함께 이곳을 떠나 멀리 도망치자고요. 도망쳐? 왜? 비록 이 작은 성이 우리의 세상 전부였지만 작은 섬이죠. 이미 다른 곳을 향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셈이네요. 로딩. 오. 뭐 하고 있어? 색칠하고 있어. 한번 볼까?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응, 엄마야. 채찍에 가시도 달려있는데 깜빡했나 보네. 아, 엄마가 아들을 학대하나봐. 아, 이런 스토리였어요? 이제 3살인데 재능이 뛰어나구나. 재능, 재능, 재능. 뭐 재능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훈련을 받으려니 힘들겠지. 그래도 곧 익숙해질 거야. 내가 너만 할 때보다 훨씬 잘하고 있거든. 3살인데 벌써 키가 나보다 3배나 더 크다니.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던 거 아닐까? K급이대요. 그래, 반대로 너는 내가 3배 더 똑똑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도망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오셨! 얘들아! 산타클로스가 왔단다! 아직 크리스마스 일주일 남았는데? 엄마 그냥 손잡이 돌리면 문 열리잖아요. 그래서 뭐 팁, 내 멋진 등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이거야. 지금까지 해서 문을 부숴먹은 게 이번 주만 8번째인데 우리 로봇 마음에 들었지 깔깔 웃고 있네. 전 10살 아니에요 엄마. 이런 장난에 웃을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로비 문을 고쳐줄 것 같지도 않고. 불평을 그만두고 롭과 함께 도장으로 오거라. 훈련 시간이야. 안돼, 케이크에 발 씻지마. 빅마마, 얜 왜 이렇게 멍청할까? 아, 이 작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다, 내용을요. 오늘은 기초부터 연습할 거야. 집중해서 잘 지켜보렴. 쉽네. 버튼만 제대로 눌러주면 돼요. 너 이거 해봐. 그래. 빠. 빠. 따. 이 정도는 껌이죠. 껌이야. 응? 그치? 평소보다 더 능숙해졌구나. 얘들아, 이제 때가 됐어. 훈련의 강도를 더 올려야겠다. 두 번째 버튼은 어떠니? 반전 같은 반전 아닌 반전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그런 걸 굳이 말을 해야겠어요? 딴, 딴, 딴. 내가 되게 까칠하게 반응했죠. 원래 그런 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진지하게 해보자꾸나. 트리거 버튼과 숄더 버튼을 사용해보렴. 내가 하는 걸 잘 봐. 딴, 딴. 오, 이제 너희의 차례란다. Your turn. 처음이라 무지 쉽군요. 퍼펙트, 무조건 퍼펙트. 다 들어가네.
나쁘지 않구나. 마지막으로 준비운동 한번 할까? 그럼 시작. 준비운동? 어 야야야야 이게 무슨 준비운동이야 이게. 그 정도 점수로는 어림도 없지. 이걸 기억하렴 얘들아. 너희들이 너무 약해서 버겁다고 느껴지면 게임을 잠시 멈추고 난이도를 낮춰도 된단다. 훈련할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정원에서 만나자꾸나. 자 오늘 생방 일찍 키셨네요. 이 게임이 길어서요. 아 저거 최고 난이도라면은 지금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도망쳐보거라. 후딱 움직이렴. 아 근데 나는 너무 쉬운 거는 재미없어. 이렇게? 아 어 어 뚜뚜뚜 뚜뚜뚜뚜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아 이런 배치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4키 배치로 줘야지. 아 배드야. 왜 배드야. 빨리 쳤네. 거기까지 얘들아. 이제 내가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렴. 네 마음 단단히 먹어 로. 나는 이렇게 치고 있을테니 니들은 저기서 멀심히 피하거라.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첫번째 스테이지 아니에요? 첫번째인데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건데? 첫번째 치고는 이건 어려운건데? 한가지 다행인거는 판정은 쉬워. 됐어. 나쁘지 않아요. 쓸데없는 생각만 할 시간 따위 없단다. 이제 한 바퀴 돌자꾸나. 돌아? 돌아? 어어 돌아 돌아 휑 돌아. 진짜 판정 되게 좋아요. 대충 쳐도 퍼펙트인 것 같아. 대충 쳐도 멈춰 이 석들아. 엄마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가끔 격려도 해주시면 안되나요? 오늘의 교훈 알려주마. 삶은 공평하지가 않단다. 그게 교훈이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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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안 끝났어? 첫 훈련이 너무 빡센데요? 이거 어린 친구들 어려워서 하겠나? 아, 배드 났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언더테일에 언다이전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않아? 이런 구조면? 끝. 쯔꾸로 아니에요? 유니티에요? 유니티인 것 같더라. 실행할 때 보니까 유니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걸 쯔꾸로로 만들었겠어요? 이거 진짜. 뭐야? 뭘 싸워? 집에 가고 싶지만 빅마마가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회피 춤추기 배럴 롤 대기. 야, 춤추기. 북북춤을 추자. 엄마, 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고 있다. 어? 수류탄? 수류탄이야. 빅마마의 위세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어이구! 춤추기의 힘 덕분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춤을 춰야 되는 게 맞나 보구나. 근데 엄마 어디서 지금 폭탄 꺼내시는 거예요? 배럴 롤. 비장의 무기. 우와! 세탁기다!
저 많은 물건을 어디서 꺼내는 걸까? 무슨 도라에몽의 주머니도 아니고. 어? 회피했어. 세탁기 공격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빅마아가 공격하려고 한다. 자, 이때 회피. 비장의 무기를 찾고 있다. 뭐야? 아니 저거 지금 팬티에서 꺼내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어디서 지금 저런 게 잔뜩 나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놓은 물고기도 아니고 보따리에서 계속 막 물건이 쉴 새 없이 막 나오네? 자, 롭! 16살이 되니까 기분이 어때? 모래투성이 섬에 갇혀 지내는 기간이 1년 더 늘었지 뭘. 맞았어! 엄마께 생일 선물로 뭘 달라고 한 적은 있어? 응, 하루 정도는 훈련하지 말고 쉬자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 하셨어? 발굽혀펴기를 300번 시키더라고. 끔찍한 엄마네. 형 대답해줘. 우리가 이 섬을 탈출할 날이 오긴 할까? 채팅창에 가렸어요 방금? 확실히 대답하긴 어려워. 시간이 참 많이 지나긴 했구나. 채팅창은 근데 놀 데가 없는데 딱히. 그래도 약속은 아직 안 잊어먹었어. 세상으로 나갈 방법을 계속 찾아볼 거야. 왜 그래? 너도 방금 봤지? 아, 안주머니가 있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팬티 쪽에 안주머니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거. 엄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세계가 깨진다. 채팅에 던지는 물건을 가져왔다고요? 아 그래요? 엄마! 엄마! 안 계시나봐. 어디갔어? 탁자에 뭐가 있네? 김밥이야? 아니구나. 엄마가 쓴 편지야. 얘들아, 버그들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어. 도망쳐야 된단다. 이 편지와 조종장치를 가지고 송신탑으로 날 만나려 오렴. 추신, 로, 본인을 위해 팔굽혀기 300번 하렴. 송신탑? 뭘까? 이 섬에서 송신탑 같은 거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형, 버그가 우리 집도 덮치고 있어. 아! 아! 어, 빠져나가야 돼! 후! 우리 집이 이상해! 버그 때문에! 바닥까지 덮치진 않겠지? 엄마를 찾아야 돼, 따라와로! 오, 뭐야? 아! 이제 HP 나왔네요? 아까 HP 있었나? 아, 있었나 보다. 쉽구만. 오. 껌이죠, 이 정도? 여러분들은 뒤에 배경을 감상하세요. 나는 열심히 칠 테니까. 화면 잠깐 떨려가지고 좀 시야가 좀 가리긴 했는데, 방금은. 와, 이게 뭐야? 우와! 엄청난 버그 덩어리야. 길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고 있네. 야, 이 버그 덩어리들아, 이 팁과 롬님 앞에 모습을 보여라 빨리. 어디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보라고. 저한테는 어렵다고요? 아, 이거 어려워요? 처음에 나오는 노트치고는 어렵긴 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게임패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게임패드가 없어가지고 키보드를 하고 있는데 되는 것 같긴 해요. 화면을 바꿉시다. 따라. 아, 뭐야, 미스 났어? 왜 미스야? 아, 나 진짜. 분명히 두 번 다 눌렀는데. 아, 참 이상하네. 저도 키보드가 편한 것 같아요. 패드를 써보진 않았지만 키보드가 차라리 편한데.
또 시작이구만. 걱정 마, 팁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 각오하시지, 거대한 버그터리 자식아. 덤벼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따따. 따따. 따. 느이고. 변속이나 그런 게 없나 보다. 다행이지, 그러면. 저 왼쪽 상단에 퓨리라고 써있는 영어 있잖아요. 저거 뭐예요? 저거 궁금한데? 퍼펙트 개수인가? 아, 콤보예요? 아, 콤보예요? 아, 94% 아까 미스 하나 났어요. 퓨리 상태여야만 HP가 회복됩니다. 아, 그래요? 음악이 해금이 돼? 아케이드 멀티플레이어 모드가 해제됐다고? 아, 그치 그치. 어쩐지 이게 스토리만 있을 그게 아니죠. 노래명이 헬로월드였다고요? 어, 버그는 싸우고 싶어한다. 야, 미싱노야, 미싱노 이거. 도망 못가. 로백에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묻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스쿼트? 뜬금없이? 현상을 고려해볼 때 특별한 효과는 없었다. 아, 튀어오르기구나 이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오마야! 대체 뭘 바라고 그랬던 걸까? 마인크래프트 블록 같은데? 장치 사용. 엄마에게 받은 조금 장치를 꺼냈다. 아무 버튼이나 마구 눌렀다. 이상한 구찌가 튀어나왔다. 뭐야 이게? 이거 난이도 올리는 거 그냥 ESC 누르고 나가면 되나? 이 장치를 누르니까 생겨났어. 구치 안에 뭔가 들어있나 본데?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지금 사방이 버그 천지야. 그렇다면 뛰어드는 수밖에. 시공의 폭풍 속으로 또 들어가는구만. 우와, 난이도 바꾸면 재시작이라고요? 처음부터 재시작이에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왔네. 버그가 하나도 없어. 놈들한테 벗어났나봐. 룹 좀 봐봐. 고개 처음부터 재시작이라고요? 우주잖아. 그러니까 우린 지금 우주정거장에 있는 거구나. 처음엔 구체, 다음엔 정체 모를 우주정거장이라니. 주변을 좀 더 둘러보면 뭐라도 찾아봐야겠어. 여기서 설정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어, 아니요?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야, 쭉 지내던 섬을 떠나 우주로 다니 기분이 이상한데? 아, 곡 스타트에서 진입 그때 바꾸라고요? 이게 버그 덩어리. 이게 이번 스테이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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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보통은 이거고. 아, 이거 어려움 한번 가볼까? 어려움? 어려움 좀 객기 같은데 어려움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해봤는데 어려움은 좀 객기 같은데 올라 한번 가보자. 우와, 롱맨이야. 아무리 봐도 우리 고향과는 거리가 먼데. 우리가 이래서 롭 섬을 떠났단 말이야.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언제든 원할 때 먹을 수 있고, 집에 불도 지르고, 짐승을 바쳐 악마를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지. 지당한 말씀이야. 엄마가 그리워. 맞아, 나도 그래. 자, 혹시 어디는 송신탑이 보이니? 아니, 좀 더 살아봐야겠어 할 것 같아. 분명 나오겠지 뭐. 그나저나 이 새 옷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 세계를 떠날 때도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멋진 옷이야. 이건 메가맨이죠, 그쵸? 아무것도 만지지 마, 로. 에잉. 이 세계 사람들은 적대적인 것 같아. 엄마에게 훈련의 성과를 확인해 볼 때야.
받은 훈련의 성과 난이도 올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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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른데? 빨로. 할만한데 근데 대체 뭐지? 버그 덩어리? 이 세계에도 버그에 잠식된 건가? 내 게임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뼈도 고추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오 어려워. 버그가 많아지는데. 슈트를 사용하자. 슈트. 오 멋있게 보냈어. 내가 연타를 너무 막 했구나. 콤보가 왜 자꾸 끊어지나 했네. 뭐야 또. 설마 설마 전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하는 거니? 버그맨이야? 거기 있구나. 이 진입자였더라. 결판을 내자. 아이고 그래 결판 냅시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해 도와줘. 빨리 보스룸이에요. 어이 왜 패드야. 좋았어. 하드로 하니까 할만은 한데 님들 채팅창이 눈에 안 들어온다. 채팅창을 볼 여유가 없어요. 끝? 웬 청소년법 폐지요? 노트가 시선가. 그러니까 노트 때문에 노트에 집중하느라 채팅을 못 보겠어 지금. 이 나이도로 하면은. 그래도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함부로 고역해서 미안하네. 뭐라도 씌인건지 원. 난 게일이라고 하네. 자네들은 처음 보는데 누구신지. 저 팁과 로비에요. 다른 세계에서 왔죠. 영감님은 버그에게 당했어요. 이 세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의 고향이랑 똑같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 버그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건가? 아니요 지금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송신탑을 만나고 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송신탑에 대해 좀 알고 계신가요? 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낡고 버려진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네요. 연구소로 어떻게 가는 거죠? 입구란 입구는 전부 폐쇄됐고 아마 하수도를 통해 가야 될 거야. 따라오게 길을 알려줄 테니까. 이 스테이지 클리어. 멋졌어. 입구를 열어주도록 하지! 꼭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요, 여기? 들어오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내가 여기서 망을 봐주도록 하겠네. 아유, 고마워요, 게리. 형, 그럼 가보자! 야, 로비 동생이고, TV, 형인가? 근데 단서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배고파. 나도 큼지막한 피자가 먹고 싶어. 이런. 아, TV 형이에요? 아, 키 작은 놈이 형이구나. 어, 닌자 거북이야! 수리검에 머리를 찬 거북이들이지. 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 버그인 게 분명해.
슬슬 바닥에 보이네. 착륙할 준비를 하자. 키 작은 애가 형이구나. 야, 우리 집이랑 똑같아. 나도 동생보다 키가 작거든. 그 얘기는 안 할 걸 그랬다. 저 동생보다 키가 작습니다. 어, 파로포. 와씨. 오, 수용이다. 야, 닌자 거북이 원이야. 이 그래픽. 님들 닌자 거북이 원 해보셨어요? 내가 어릴 때 닌자 거북이 원을 했다가 울었어. 못 깨가지고. 닌자 거북이라는 캐릭터에 속아가지고 닌자 거북이 원을 했다가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빡센데? 연타 때문에? 그냥 조금만 버그네. 별일 없을 거야. 아, 이 닌자 거북이 원 해본 사람 없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린이가 할 만한 난이도가 아닌데? 난 닌자 거북이 그래픽에 속아서 했었어. 야, 난이도 낮춰야겠다. 난이도 낮춰야겠다 이거. 아, 진짜. 아, 참. 저것들 보면서 엄마가 만들 때 이상한 음식들이 생각났어. 어휴, 밥맛 떨어져. 야, 이거 왜 이렇게 팔 아파 이거. 오, 팔 되게 아프네 이거. 하, 쟤도 사라지고 있어. 아, 우리도 사라져버리기 전에 계속 가자. 아, 팔 아파. 아, 미스 났어. 저건 쉬운 건데. 버그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차우무에 도착했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가자. 아, 코 아픈가. 아이고, 차우머니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라이브에서는 난이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난이도를 또 노말로 하면은 뜨뜻미지근해. 나를 만족시켜주지를 못해.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못 깨겠으면 난이도 낮출게요. 아, 69%. 아이고,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솔직히 이거 화살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리드액션 게임처럼 그 키보드 DFJK 그 배치 있잖아요. 그 배치로 하면은 쉽습니다. 나는 그 배치는 나름 잘하거든. 여긴 아무도 없어. 방을 확실히 뒤져봐야겠네. 의문의 신호에 대한 실험 내용이 적혀있어. 다른 세계에서 보낸건데. 정체물의 교신 내용을 분석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나본데.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나봐. 이걸로는 전혀 도움이 안돼. 아, 또 버그들이 우리 찾아낸 모양이야. 에, DFJK 흔한 리듬게임 키배열. 그걸로 하면 솔직히 쉬운데. 화살표로 하니까 더럽게 어려워요. 아이고, 님들 저 뮤싱크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혹시 나한테 할 말 없니? 어, 피자 생각이 끊이질 않네. 지난 여행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아, 닌자 오비가 피자를 좋아하죠? 패드로 하면 A, B, X, Y 이러나? 아니요, 그 패드 그 배치로 다르잖아요.
그 키보드 DFJK의 그 배치를 콘솔로 따라올 수가 없어. 어려움. 어려움 가지 뭐. 솔직히 어려움으로 가는 게 님들도 볼 때도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메탈기어야? 아, 메탈기어야. 아, 엄마나 손 기타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질 않아. 아, 벌써 여기 있는 버그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이상해. 좀 더 돌아다녀 봐야겠어. 그럼 뭐라도 나오겠지 뭐. 아, 이건 뭐지? 아, 이북에 누구 있나? 저희는 팀과 로비라고 해요. 소령일세, 자네들 지금 허락 없이 극비 군사기지에 진입한 거 알아? 아이, 미안합니다.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서요. 아, 그렇군. 어쨌든 지금 내게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말이지. 무슨 문제인가요? 기지에 방위시설이 작동해버려서 완전히 통제불능인데 내 휘하의 로봇 병사들에게 마저 가지 못하는 실정일세. 아, 그거 참 안됐군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러면 수고하세요. 본인 일을 본인이 처리해야지. 아, 제발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장난하는 겐가? 난 소령이란 말일세. 권위를 존중하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한테는 그냥 아저씨 아니에요, 소령?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겠나? 아, 그것 봐요. 친절하게 부탁할 수 있으면서 부드러워서 날 찾도록 하게. 자, 됐다. 와, 이거 어려워. 오우 씨. 님들은 열심히 배경 감상하세요. 아, 나 진짜 어렵다 이거. 입구가 활짝 열려 있어. 뭐라도 너무 먼데. 대신 이 철조망을 자르고 들어가는 건 어때? 왜 넌 맨날 죄다 망가뜨릴 생각뿐이니? 그럼 어떡하라고. 어, 부쉈어. 아, 좋아, 알겠어. 쉬움이면 되게 쉬웠을걸요? 난이도 한계던데? 쉬움은 완전 애기들 난이도 아닐까? 아이, 미스야. 방금 열심히 했다고요. 피하는 건 죽진 않는다. 에이. 아, 더 이상은 못 가겠는데 소령에게 전화하자. 아, 여보세요 소령님. 암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암호. 어, 그래, 암호가 말이지. 응, 까먹었네. 자네는 뭐 해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야. 방송 얼마나 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얼마나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킨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30분 했으려나?
7시쯤 방송 킨 것 같은데. 이게 쿨돼도 콤보가 끊기는 것 같아. 그냥 쿨이어도 88% 그래도. 아 다행이다. 하... 저녁 먹으셨어요? 네 이거 하려고 저녁 빨리 먹었죠. 이거 하려고. 아직 거기 있나? 아 네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우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문제의 원인인 것 같네. 소프트웨어 암호명은 SAVAT?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쳐버린 모양이야. SAVAT를 찾아가 다시 초기화시켜야 되는데 그 메인 컴퓨터의 위치는 어딘데요? 해안기지에 위치한 서버실에 있네. 보트를 타고 그리로 가게. 좌석 밑에 전자기 수류탄이 있을 거야. 그거면 메인 컴퓨터를 무력하게 충분하겠지. 수류탄은 하나뿐인가요? 예산상 문제로 그렇게 되었네. 여기나가 사용하게. 수류탄을 딱 하나만 줘? 이런 거 시키려면 최대한 많이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와중에 경비병이 포로가 되었는데 경비병까지 구해달래요. 전 딸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 좋네! 딸기 샌드위치 하나에 목숨을 걸려가는구나. 지금까지 네가 뭘 입어도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데 말이야. 이번에 한 소리 해야겠어. 무장한 로봇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언제든지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속옷만 입고 기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속옷 선택한 게 아니야, 형. 속옷이 날 선택한 거지. 그리고 속옷 사이로 들어오는 바닷바람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시원하겠다. 형은 군복을 껴입어서 피부에 통풍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도 그냥 못 넘어가. 그래도 난 노력했어. 아, 그 반다나 좀 주지 않을래? 추워서 그래. 바랄 걸 바래라. 그래, 요즘 날씨 춥지. 또 시작이야. 처음부터 연타? 처음은 나쁘지 않고요. 야, 안 보여. 일부러 가리는 거지. 님들은 뒷배경 감상하고 있죠. 나는 뒷배경 감상할 그 짬이 안 돼. 소량의 죄수를 풀어달라고 했잖아. 여기가 틀림없어. 나한테 맡겨. 이거 하다 보니까 더운데? 명상실은 바로 이곳에 있어. 어서 보안관을 찾아봐. 난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팔아포. 뭐야? 이번에 확실히 들켜버렸구만. 도망가야겠어. 아, 아직 안 끝났어? 따라온다. 또 끊겼어. 아. 천천히 가고. 아, 왜? 됐다. 보이겠잖아, 룸. 좋은 생각 없어. 수류탄 투처. 지금이야?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원래는 SAB-8 때 던질 거였잖아. 근데 왜 그걸 지금 던져? 어차피 때 던질 거 아니야, 내 뭘. 아, 그건 맞는 말이지. 87%. 내가 어렵다, 어렵다, 팔 아프다, 팔 아프다 그러는데 용케 꾸역꾸역 깨긴 깨네요. 기계실 도착. 잘했네. 앞으로 거대한 제어용 컴퓨터가 보일 걸세. 놈을 제압해야 돼. 아, 그런데 말이죠. 로비 경비대를 처리하는 수류탄을 써버렸거든요. 자네 동생 말인데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아, 그거를 모자라다고 그렇게 대놓고 돌직구 날리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구만. 행운루비네. 어, 나 옷 벗자. 더워. 오. 손가락 운동 하다 보니까 더워. 콘센트가 있어! 아, 콘센트? 전선을 뽑아버리면 놈도 멈추겠지. 야, 콘센트 뽑는 걸로 간단히 해결되는 거야? 뽑아요. 뽑아요. 이래가지고 콘센트로 갈 수가 없는데? 야, 우리를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있나봐. 바이러스는 맞지, 사실. 내 컴퓨터 동작을 멈추러 온 바이러스. 형, 저기 전선을 봐. 알아서 뽑히려고 해. 어? 아, 이런 버그가 다시 생겨나고 있구만. 사바트의 연결을 끄는 게 실수였을지도 몰라. 버그가 심해지고 있어, 롭. 당장 가야 돼. 소령은 내게 딸기 샌드위치 하나 빚진 거야. 시간 없어, 빨리 와.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그놈의 딸기 샌드위치 받아낼 거면 말겠어. 소령, 기다려. 야, 작전을 수행하는데 수류탄 한 개밖에 안 주는 짠돌이 같은 놈. 진짜 누구 채팅방 말대로 방선 비리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야, 이 동생 뭐라고 하나 보자. 야, 동생아, 방금 소감 어땠니? 딸기 샌드위치가 필요해, 지금 당장. 아,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다음 패러디는 뭘까요? 글쎄요, 궁금해요. 뭐야, 이거 메탈기어고. 오, 이거 난이도 높은데? 어, 난이도 높은데, 이거? 137번째 비치시티 모욕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웃런이요? 아, 난 진심 모르는 게임이야. 전세계 선수들이 서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사 승려 여러분, 그럼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마주보고 악랄한 표현으로 상대를 공격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눈물을 흘리는 쪽에 패배하게 됩니다. 1라운드 여러분에게 현 챔피언을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로베르토. 맞다, 저 살 좀 빼셔야겠는데? 사회자 목소리가 너무 구려서 우리 애들이 귀머거리가 되게 생겼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회 시작부터 반격이 넘치는군요. 그 상대는 초라한데? 우리들이야. 아, 사람들이 뭐 저렇게 많아. 오, 멋진 등장이군요.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딥과 로비입니다.
여기는 대체 어디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난쟁이. 넌 키가 너무 작아서 몸을 굽히지 않아도 발냄새가 절로 나겠다. 에이, 작은 게 아니야. 그냥 착실일 뿐이라고. 키가 어찌나 작던지 가까이 있을 때도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던걸. 어이, 레드넥. 너야말로 영락없는 머저리구만. 얼마나 멍청한지 걔한테 공을 던져놓고 자기가 직접 쫓아가겠는걸. 로 지금 뭐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죠. 재밌잖아. 아무튼 서로 디스도 나누고. 그래, 이 넙직한 놈아. 너무 못생겨서 내가 니놈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등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모르겠다. 어? 이건 어때? 네 엉덩이 살은 너무 피둥피둥 쪄서 다른 시간대에 있는 나라에서도 보일 정도야. 오, 제대로 해보겠다는 건가? 너희 엄마는 너무 뚱뚱해서 네온시티 타워처럼 보이겠는데 패드립이야? 너희 엄마 나왔어, 너희 엄마? 뭐, 엄마가 네온시티? 거기가 어딘데? 여기서 몇 마일 쪽만 가면 있는데. 아,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간다. 정보 다 찾았으니까. 열받았다. 이 돼지 열받았어. 경기 도중에 그만두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전통에 먹칠을 했어. 얘들아, 가자! 녀석들이 대가를 치르겠어! 그냥 도망가 버렸네요. 오! 이거 난이도 어려운데? 야야! 저렇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 녀석들이 우린 노리는 것 같아. 이거 많이 길다고요? 난이도도 꽤 어려운데 많이 길다고? 넌 너무 못생겨서 양파 껍질을 벗기면 내가 아니라 양파가 울겠다. 예, 우리 길을 막겠다는 거야 지금? 너희는 우리 전통을 더럽혔어. 대가를 치러야지. 이거 분노해줄 줄 분노해줄 줄잖아. 님들 분노해줄 줄 봤죠? 분노해줄 줄 보면은 이런 잡은 되게 많이 나요. 이번 세계는 길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네. 아니면 매드맥스 분노에 돌아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어이 꼬맹이들, 너희 평평해서 언뜻 보면은 종이로 착각하겠다고? 뻔한 드립이었구나. 내가 하나도 말을 가르치다니 싹수 없는 것들. 그렇다고 싹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말이야. 나 아까 죽을 뻔했죠. 쉴틈을 안주는구만. 아, 이 난이도에서 이렇게 쉴틈을 안주는데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힘들 것 같아. 안녕하세요. 78%. 아, 별로 안된다. 아, 죽는게 없어요?
막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은? 그럼 좋은데? 아, 아깝다. 나름 재밌었는데 말이야. 아, 약간 정말 끝내줬어, 로. 말재간 좋던데? 형도 나처럼 동생이 되면 힘만 쓰는 거 말고 다른 식으로도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아, 그건 맞는 말이네. 어? 기름 앵 꼬여. 주유소가 있어. 자를 세우자. 죽는 거 있다고요? 누구는 없다고 그러고 누구는 있다고 그러고. 아, 엄마가 정말로 네온시티에 계실까? 로베르토 상의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 달아나기 어렵지만 지금까진 그 방법뿐이야. 네온시티 타워라. 아직도 한참 가야 있는 걸까? 어? 누구야? 뭐? 나는 시드라고 하네. 이 정비소의 매니저지. 엿들으려고 한 거야? 아니래만 네온시티라고 하니 추억이 떠오르는구만. 어이, 댁은 어찌나 늙었는지 이 세계의 탄생을 떠올릴 수 있다 해도 납득이 갈 정도군요. 아니! 아, 어쩐지 피치시티에서 열린 그 바보 같은 데에 참가자였구만.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말이야. 하긴 나도 로베르토상 갱단이 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재미 좀 봤지. 제 동생이 무례했다면 용서해주세요. 감정을 조절하는데 서툴러서 말이에요. 아, 맞다. 주유비는 감자를 받겠어. 감자요? 돈이 감자요? 아, 정상이 아니구만. 여기도 주유비로 낼 비용은 감자 300kg야. 감자 300kg요? 아, 야 근데 지금 기름 넣고 있잖아. 감자 300kg 줬나 보네? 강원도네. 잠깐만 나 헤드셋 안 썼는데. 아, 나 헤드셋 안 썼어! 야, 헤드셋 안 썼어, 나 지금! 더워서 헤드셋 벗었거든요. 음악이 하나도 안 들려. 일단 쓰자. 아, 녀석들이 우리 노리고 있어. 아, 됐어요. 겨우 썼어요. 이 뚱땡이 아직도 와? 야, 뚱땡이 곧 사라지는데? 버그 때문에? 정상이 아니구만. 그래, 정상이 아니야. 와, 개팔 아프다, 이거. 어, 팔 아파. 계속 가야 돼, 이 난이도로? 이 언젠간 죽겠는데, 언젠가?
와. 또 패드야. 아이스타 프로!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돼지! 로베르토상!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줘 빨리! 너희를 꽉 껴안아주겠어! 왜 갑자기? 완전히 넋을 놔버렸는데? 형, 저기 좀 봐! 아, 저기다! 네온시티! 근데 엄마랑은 전혀 닮지 않았잖아! 로베르토사 거짓말하면 어떡해! 거짓말? 아, 미안해! 너희들 모두 너무 잘생겨서 네온시티 타워처럼 보이는구나! 뭔 소리야! 아, 뭐가 됐든 일단 네온시티 타워와 비교하고 있는 거였구나! 아, 이번에도 허탕이라는 이럴 수가! 당연히 아닐 줄 알았어, 나는! 너무 늦기 전에 도망가야 돼. 형, 저 정말이 맞아. 빨리 도망가야겠어. 이 세계도 망가지고 있거든. 아이고. 너 말이 어떨까요? 아니 아직 하드에서 죽질 않았으니까 아직은 괜찮을까? 솔직히 갈등 때려요. 버그의 근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아쉬워요. 아, 너무 힘들면 팁 드릴까요? 이거 팁이 있어요? 뭐 자판 배치를 바꾼다거나. 어려움 아까랑 나이도 똑같은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자. WASD 야 인식 된다고요? 아, 그거 된다고요? 아, 양손 플레이구나. WASD도 화살표처럼. 주황색 큐브가 뭐예요? 아, 세계관 여행을 그렇게 했는데도 익숙해지질 않네. 이번엔 참 조용한 세계였구나. 여기 뭐야?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상한데? 록! 봐봐! 저기에! 라스트 오브 어스? 어우! 송신탑이야! 쉬어가는 맵인가봐요. 아니요, 쉬어가는 맵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엄마가 송신탑을 오라고 하셨잖아! 저 송신탑이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가 저기에 계실 거야. 맞았어. 근데 여기 어떻게 뛰어넘어가지? 아슬아슬한데. 로, 형,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 엄마가 3주 동안 날 집 밖으로 내쫓았던 거 기억나지? 아, 그것도 한겨울에 난 너 죽는 줄 알았다니까. 맞아, 그때 형 한밤중에 날 몰래 찾아오곤 했잖아. 나도 어떻게 엄마 몰래 나왔는지 모르겠어. 방장이라고 없는 분이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니? 주변에 있는 나뭇가리들을 죄다 주워다가 피 한 척 없이고 세웠었지. 엄마가 마음을 돌릴 일은 없었으니 너라도 기분이 나아지길 바랬어. 형 손재주가 언제마든 끝내주긴 했지. 널빤지들을 찾아보자. 하나를 합치면 그럭저럭 쓸만한 다리가 될 거야.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자. 고마워 럭. 그랬어. 아, 틀렸어.
일단 준비운동 구간. 어, 이렇게 틀리다니. 더블유AS 있어볼까?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WASD 쓰고 있어요. 잘 되는데? 아, 끊겼어? 방금 끊길 거 아니었는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채팅창에 자꾸 훈수를 못 떠서 안 달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리 높게 따이겠어. 나는 그냥 나 혼자, 나는 그냥 님들 채팅 보면서 그냥 게임 즐기고 싶은데 훈수 못 떠서 안 달라 하신 분들이 있네. 뭐야? 헤드크랩이야? 떨어져. 떨궈야지. 아, 또 나와? 도망가야 돼. 이 스테이지 괜찮은데? 아까 스테이지랑 난이도는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 스테이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알겠어, 몸 조심해. 이 말을 나중에 주워 담지 않을까? 아, 호흡이 차창받네. 필요한 건 다 구했어. 여섯 개 돌아오기 전에 다리로 돌아가자. 그만 좀 틀리고 싶다. 아, 다리를 지을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돈들을 최대한 붙잡아둘게. 덤벼라이 도련변의 감자들아.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때려 부수고 있어. 빠따로.
마무리하자 이제. 고마워. 다 끝내서 로 미리 와. 이거 뭐 라스트 오브 어스 패러디라고 그러는데 저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채팅창에 라스트 오브 어스래요. 헤드크랩 보면 하프라이프 같기도 한데. 그래서 해냈어. 근데 문이 닫혀있네. 이제 어쩌지? 열쇠는 이기지만 시간이 좀 걸릴거야. 열 때까지 뒤를 봐줄게 내가. 아 그래? 문 열 때까지 헤드크랩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역시 연타가 되게 빡센데? 열었다! 저기 봐, 승강기야! 내가 문을 열어볼게. 또 그 감자의 색깔을 좀 으깨줘야겠네. 또! 공부가 좀 안 끊긴 날이 없구나 진짜. 약한 몸으로 움직이려 힘들지 않아? 나야 도와주면 고맙지. 바꿔. 표지판에 따르면 아래층에 어떤 장치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잘됐네. 합선이라서 죄다 먹통이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이제? 감자 죽으로 만들어주겠어. 다 으깨버리겠어. 오 덤벼드네? 엄청 빨라 이번에. 이거 다른 스트리머들 하드로 했나? 막 노말로 깨지 않았어요? 하드로 깬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노말로 하지 않았을까? 어, 야, 저 연타. 저 개빠른 연타. 저 연타 나온 거는 콤보 그냥 까지네. 아, 대부분 노말 싱거워서 하드로 가던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다른 스트리머들이 다 하드로 해가지고 깼다 그러면은 나도 끝까지 한번 하드로 가야겠네. 쉬우면 밍밍할 것 같고. 그쵸? 이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잠깐 형 저기 좀 봐. 저런 겹배트는 오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죠. 아 그래서 나는 저런 연타 나올 때마다 틀려요. 뭐야? 뭐라고 쓴 거야? 꼬부란 글씨. 우주 정거장과의 통신 회선이 재개되었습니다. 시스템 변화 오작동 발생. 우주 정거장 방어대수 돌입. 우주 정거장이야 로. 언제적 OS야? 이거 윈도우 95. 이거 윈도우 95잖아요. 95.
이 송신탑도 처음부터 쭉 없어지면 코다올 곳에 있었다는 얘기구나. 말도 안 돼. 구조 현황 보고 256명 생존자가 확인되었고 아르카니아인들이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탈출이 이어지고 있어 수십억 명이 사망. 이 세계는 비극적인 최후를 겪었구나. 형 궁금한 게 있어.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저 화면에 있는 글자들을 읽을 수 있는 걸까? 아 얘네 세계의 글자가 아닌가 봐요. 아 나는 이게 당연히 얘네 세계의 글자니까 읽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파괴된 세상에 우리 둘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의문의 원어, 그리고 머리 위로 모습을 드러낸 우주 정거장까지. 엄마한테 가면 모든 대답을 들을 수 있겠지. 맞아, 분명 송신탑 정상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어서 가자, 롭. 형인데 키 작다고 목소리 되게 귀엽게 하시네. 아 그럼요, 생긴 게 작잖아요. 아, 왜 그러니? 엘리베이터가 망가졌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뒤 좀 봐줄래? 문제없어. 그럼 피해 축제를 벌여볼까? 피해 축제를 벌여? 뭔 또 중2병스러운 대사야. 그래 가자. 피해 축제 시작이다. 또 와. 기어나 기어와. 그래 다 기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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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상하좌우 다 들어와. 헤레서로. 좋아 얼른 들어가자. 아 이 게임은 진짜 다 좋은데 내가 이거 리듬 액션 노트 칠 때 오디오가 빈다. 나의 오디오 그 노트 칠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중하느라 오디오가 벼요. 아 미치겠네. 그때 오디오 비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쳤다. 직접 노래 부르셔서 채우죠. 노래? 노래 어떻게 부를까요? 따따다다다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안 되겠다. 이게 자꾸 이 감자놈들아! 에, 로 왜 자꾸 도발하는 거야? 아까도 크게 하라며! 아, 같이 있을 땐 농담도 못하겠구나. 아, 달려들어! 좌우에서 다 달려들어! 난 제대로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젠 이 회색 어려워. 아유 됐다. 아이도 남았어. 또 내려가. 또 와. 맛을 보여주겠어. 어떻게 넘어왔냐. 또 내려가. 아, 제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마지막이지 이거 진짜.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내려가! 안 돼! 아, 그만 좀 해! 몇 번째야, 몇 번째! 아, 끝이야. 오! 오, 오, 오! 아. 노란 줄 보면 마지막인 듯. 아, 그, 어? 어, 엄마 진짜인데? 어, 어, 엄마! 안녕 얘들아, 좀 늦었구나. 아, 오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온 세상은 버그들이 가득한 거죠? 설명할 게 아주 많단다. 우리가 나고 자란 세계는 아르카니아라 불리는 곳이란다. 아르카니아인들은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어. 현재의 너희처럼 세계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 뭐 지금은 배어뿐이지만. 아하! 뒤에 있는 저 거대한 건 뭐예요? 이거? 그들이 남긴 유물이란다. 파멸을 막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발명품이지. 바로 인터넷의 심장이란다. 개 크네. 그래서 빅마마지. 인터넷의 심장이요? 이 송신탑은 온 세계에 신호를 보내며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다.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게 바로 이 심장이고. 난 너희가 필요했단다. 내 바이러스를 이곳에 가져오기 위해서 말이야. 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 떠날 때 네게 남겨준 편지가 있을 거야. 그 안에 든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오면 서 사방에 퍼진 거지. 그 바이러스가 버그들을 일으키는 거란다. 아이, 그럼 처음부터. 그래, 바로 너희가 여기까지 오가면 세계를 파괴한 장본인들이야. 네? 아, 어떤 이 애들아, 더 이상 할 말 없니? 하지만 왜죠? 너희가 이곳에 도착했으니 인터넷에 심장도 감염되고 말 거야. 조만간 온 우주를 통해 감염된 시료가 퍼져나가겠지. 바로 너희가 세상에 종말을 초래한 거야. 이제 온 세상에 버그들이 넘쳐날 거고. 그건 그렇다 치고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 이유가 뭔데요? 뭐야? 어? 아, 아, 아. 물론 내가 직접 들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오직 너의. 그래, 너희 둘만이 감염되지 않고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는 바로 전설의 용사거든. 살다 살다 이런 형편없는 이유는 처음이야. 작가들이 파업 중인 걸까? 조용히 해! 너희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아오! 눈 X 된 거 보세요. 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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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무버? 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엄마가 우리 인생을 끝장낸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왜 이해가 안 돼? 아주 오래 쪽부터 엄마에게 영웅이 되도록 훈련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이유가 뭐냐고. 여길 벗어나야 돼! 안 돼. 리모콘 망가졌어. 더 이상 다른 세계로 못 가겠네. 어딘가에 나가는 길이 있을 거야. 어, 루프대. 상어좌우 루프대요, 지금. 에이, 아무래도 우리 여기에 갇힌 것 같은데. 그 모든 여정이 설마 우리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었을 줄이야. 로베르토상 소령, 지금은 이름을 까먹은 수염난 남자까지 자기네 세계가 멸망하면 그건 우리 탓이라고 했었어. 로, 그만둬. 우린 엄마에게 속아 넘어간 거야. 원형은 엄마라고. 립스틱. 모든 게 이 바보 같은 편지 때문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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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잊어버리지 말걸 그랬나? 아이 편지 찢으니까 왜 또 난리야 이거. 야, 우리 살았나? 이건 마치 편지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게임 후 장면에서 버그를 일으켰던 건가? 운이 좋았어. 올해는 못 가겠네. 이 방 안에 설치된 폭탄수를 보면 말이야. 아, 폭탄? 엄마가 혹시 몰라 엘리베이터까지 망가뜨리고 가셨구만. 전부 폭발하기 전에 나갈 길을 찾아야 돼. 아, 이거 우리가 수동으로 찾아야 되는구나.
뛰어내리기. 아, 아니구나. 우주선이구나.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인터스텔라처럼 발사 우주선 그거 만지면 안... 제대로 눌렀구나. 형은 날 좀 더 믿어볼 필요가 있어. 죽이네. 이거 무슨 장면 패러디 같은데 이거? 이거? 틀림없이 무슨 게임의 패러디 그런 거 같은데? 우주로 나왔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아슬아슬했어. 신나게 터질 텐데 보지도 못했네. 내가 좀 폭발을 좋아해서 말이야. 오, 상황을 뒤집어보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무슨 개 같아. 엄마는 우리 처음부터 속였던 거야. 그렇게 우리 온갖 세계를 오가며 엄마의 바람대로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이젠 인터넷의 심장까지 감염돼서 바이러스가 온 우주에 퍼지게 되었지. 설상가상으로 넘나들 수 있는 조종장치를 잃고 우주 미아가 돼버렸어. 형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보통 나쁜 게 아니네. 좋은 소식도 있잖아. 아까 편지를 찢어버리면서 바이러스도 없어졌다는 거. 더 이상 돌아다니면 남을 해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건 맞아.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갈 방도를 찾아봐야겠어. 아 근데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생각나잖아요. 근데 뭐야 이거 해야 돼? 난이도는 아까 그 그대로? 테트리스 부근인가? 블록은 테트리스예요? 아 그러네. 그러네. 솔직히 이건 다 들어봤다 사람들. 이 부금 테트리스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서 다 들어봤을 거야. 테트리스 부금에 비트 넣었거든요? 개 좋은데? 요 테트리스랑 그 뭐냐, 아 이 슈팅게임 이름 뭐였지? 이거 겁나 어려운 슈팅게임인데? 아아아 이름 까먹었어. 방어태세를 가동합니다. 아 원곡은 테트리스가 아니라 어디 무슨 러시아 그쪽 노래잖아요 원곡은. 그라디우스 맞아요. 그라디우스 그라디우스요. 그라디우스에 그라디우스 이거 배경은 그라디우스. 그라디우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게임.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세요. 고전 게임인데 더럽게 어렵습니다. 아 이놈의 연타만 없으면 진짜 연타만 없으면 할만한데. 저거 진짜 플레이어가 조정한 것처럼 해놨네. 섬세하게 뒤에 저 그림을 BGA라고 그러나? 리듬 액션? 그거 딱 맞춰서 해놓은 것 같아. 오! 오 이 보스 폭죽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쏴버릴 거야. 하하! 없애버리겠다. 나는 너를 도발했어. 참 고맙다 로. 어? 아 나 잠깐 컴퓨터 렉 걸렸어요. 렉 걸려가지고 컴퓨터 좀 끊어졌어.
님들 근데 화질 보는데 문제 없죠? 화질. 내가 사실 오늘 화질 설정을 좀 바꿨거든요? 화질 바꾸고 첫 방송인데 문제 있을려나? 문제 없어요? 아 다행이다. 야, 그래도 이번 노트는 채팅창 보면서 할 수가 있다. 여유가 있어 이번엔. 아 88% 오케이 괜찮군요. 문제 있다고요? 뭔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말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거장의 방어 시스템 폼포트라고 합니다. 그 파워레인저에 저렇게 큰 얼굴 하나 있는데 폭죽을 터뜨려서 화가 나긴 했지만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폼포트, 아까 우리 의도를 약간 잘못 이해했나봐. 동생이 폭발하는 걸 보면 사족을 못쓰거든.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누르더라고. 난 잘못 없어. 그러니까 왜 우주선에다 폭죽 버튼을 달아오냐 이거지. 아무튼 우린 정거장 중심부로 가야하거든. 좀 도와줄래? 좋습니다, 순간이동을 시켜드리죠. 버퍼가 심하다고요? 일단 저부터 업데이트 좀 해야겠습니다. 천년 넘게 잠들이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중입니다. 마리오도 뮤직박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재업로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고민이야. 아시다시피 나도 좀 그 마리오 게임도 걸릴 소지가 있거든 사실. 나중에 순간이동을 실행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리오도 뮤직박스는 다시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버퍼 심하신 분? 아 버퍼가 안 심하신 분? 버퍼 없으신 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다가온 우주선을 누가 착륙시켜주지? 안심하구나. 아 그래요? 자동 착륙 프로토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끝내주는 피날레 고마워 폼포트. 적당히 좀 하세요 로. 제 인내심에게도 한계가 있으니까. 폼포트 그러고 보니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조종장치가 망가졌거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종장치에 걸려있을 겁니다. 혼자서만 버퍼링 있나봐요. 어떻게 그 폰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폰으로? 예전에도 무슨 아이폰 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연자는 수천 년간 목숨을 이어온 존재를 뜻합니다. 텔레파시를 통해 온 우주와 소통도 할 줄 알지요. 아르카니아인들의 차원분들 그대 텔레파시 신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컴퓨터, 폰. 후진폰인 건 맞습니다. 아이폰 대체 무슨 폰이길래. 저 아이폰 6거든요? 아이폰 6보다 후져요? 이게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고. 야 여기에 동생이냐? 동생놈? 아 여기에 있네? 야 동생 좀 중앙에 좀 있지. 정말이지 힘들었어. 폭발이라면 지겹도록 심하게 겪은 날이었지. 야, 그러게요. 버퍼를 한 사람이 다 받아가나봐. 진짜 뭐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것들이죠. 더 안해도 되는거지. 아 그래요? 아이폰 그 정도 되게 좋은 건데? 왜 그럴까? 중간에 저 입체물체 놓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아까 스타님이 뭐 놓쳤다고 그러길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도로잖아. 도로 그쵸. 다 했죠. 작은 캐릭터가 형이에요. 오케이. 아이언 스네일. 아이언 스네일? 철 달팽이. 나이도 높은데? 아 메탈 슬러그? 아 그래 아이언 스네일. 아하씨 메탈 슬러그를 아이언 스네일로 바꾼 거네. 아 뭐야 마르코 타마야. 안녕 작은 초록코가. 우린 지금 대연자 크로슈피에를 찾고 있어. 뜨뜻? 에? 초록콩이라고라? 아 현자에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아
그 말인즉슨 그래 내가 크로슈피에다 이 세계의 현자지. 실망한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대체 뭘 기대한 거야?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네를 기대한 거니? 맞아요 그런 거. 아이 뭐 알아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왜 이런 말도 있잖아. 사과나무도 여름에 달콤하고 습한 토양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난 듣기만 해도 알겠던데. 잡담은 그만두고. 뽕잉 뽕잉. 병아로 게임 명상하던 도중 전 우주적 소란의 징조로 느꼈어. 너희가 아르카니아의 중심부를 폭발하게 만들었잖아. 아 아닌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책임은 우리 엄마한테 있다고요. 다 엄마 탓이에요. 비록 우리도 변질된 바이러스를 옮기고 나는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아, 알고 있다. 이미 퍼지는 중이지. 언젠가는 이러할 일이었어. 우리는 그냥 운반만 했을 뿐이야. 모르는 채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마을의 정상에 있는 천무대로 날 찾아오도록. 주인공들이 참 귀엽네요. 그쵸 귀엽지요? 새삼스럽게. 뭐야 이동이 되네? 올라가게 되니? 안 되네? 야 낚시꾼 그렇게 뛰어다니면 새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세월을 낚는 중이구나. 얘 지금 뭐 미끼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여긴 뭐 숨어 있는데? 조 나도 한때는 이 마을의 사냥꾼이었지만 무릎에 화살을 맞는 바람에 그만. 새낚시? 아긴 물고기가 아니라 새를. 어이 뭐야 얘 또. 매트와 페퍼같이 코스튬을 만들어 입고 다니는 건 즐겨요. 우린 그걸 코스워커라 부르죠. 근데 매트가 지난번에 만든 의상이 형편없다고 느꼈는지 우리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네요. 여우아이다. 대사가 스카이림이에요? 테이컬루 나오겠네 그러면. 하룻밤 공대 150골드 주는 동안 음악도 연주해드리죠. 돈이 없어요. 난 매일 이 재단을 찾아와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추억을 기리곤 하지. 아 근데 그나저나 넌 누구니? 이 곰 곰 뽑읍시다. 안 뽑아줘? 님들 그 테이커 룩 그거 뭐죠? 미천가 스카이립인가? 왜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이건 뭐야 총 하나 못 가져가니? 아 그래 떼꼴루 그래 떼꼴루 그거 떼꼴루 이게 스카이림이죠 그치 그치. 어디로 가지? 다 뒤져본 것 같은데? 저기요 아저씨 얼굴 긴 아저씨 점프 있다고요? 점프 뭐지? 아 스페이스바. 아 스페이스바 점프. 이거는 왠지 얘는 캐릭터 생긴 게 동굴이야기 같아. 이 매트는 어르신들은 맨날 아르카니아 이야기만 하셔. 근데 여기가 계속 살아보니 이것도 꽤 아름다운 것 같거든. 아이 왜 돌을 집어 던지고 난리야. 아 한 번 더. 호이 호이. 그래 세 번이나 던졌어. 이거지 이건 확실히 고이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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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해보자. 호이!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어, 뭐야?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이미 눈치챘겠지만 상자 때문에 영 골치가 아파서 말이지. 아, 그보단 마을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골리 하나 걸지는 모르겠구나. 여기 밟고. 아, 이거 되네. 얘 뭐지? 남편은 어릴 적부터 나무 상자에 푹 빠져있어. 그러다 지금 안에 돌아버렸지. 지꼬라지 좀 보라고. 패러디 엄청 많아요. 그쵸? 엄마가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랬어요. 귀엽게 생겼다. 병원이다. 선생님? 동생이 사라져버렸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페퍼. 위로 올라가 볼까요? 더?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 여기
이곳에서 전지역 최고의 야채들을 맛보세요. 야, 야채요? 말도 마세요. 원래는 조가 고기를 갖다 줬는데 어느 날 무릎에 화살을 맞는 바람에 그만. 얘는 어니스 씨랑 같이 하늘을 보는 게 좋아요. 같이 보는 동안 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갈매기야, 말 한번 걸어보자. 안 되냐? 더 위로 가야지. 그러면 여기 탐험대가 새로운 문명을 찾아 세계 사이를 헤매는 동안 아르카니아 민족은 번성해 나갔다. 자신들이 어떤 위협에서도 안전했다고 이랬다. 아,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르카니아라 혹시 먹는 건가요? 재밌는 농담이네요. 괜찮으면 다시 수업할게요. 지루하지 않니? 얘 자고 있어요 지금. 아닌가? TV군요. 크로슈피아에 말하길 그쪽이 올라올 거라고 하더군. 제 이름을 아세요? 아, 물론이요. 몇 시간 후면 온 마을 사람이 알게 될 거고, 여하튼 자세한 경위는 크로슈피엔님께 들으시기를. 이동된다. 아, 여기에 있었구나. 잠깐만요. 대체 누가 화장실을 마을 꼭대기에 짓는 걸 좋다고 생각한 걸까? 야, 그러네. 화장 공공 화장실이 여기밖에 없어. 무슨 절 산간에 지금 어! 아, 네가 궁금했어. 일단 나가고. 아저씨, 별들이 정말 아름다워. 정신없어 쳐다보느라 몇 시간을 훌쩍 보낼 정도야. 야, 머리에 아스날. 머리에 아스날. 아, 이게 뭔가 되게 익숙하다 했는데 아스날이야 머리에. 그 이 14번 이거 뭐냐? 티에리 양린가 이거? 미치겠네. 누구세요? 남편과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싶은데 그 일은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더 좋나봐. 올라갑시다. 자, 별개 다 나오네. 아씨. 위로 갈게요. 아, 점프하면 되지? 아유, 도착했구나. 여기 사람들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전에 싸지 않을까? 아마 그 전에 쌀걸요? 누가 저거 화장실을 꼭대기에 놓습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 아침에 새벽은 당근을 먹지만 토끼는 그렇지 않다. 크로슈피에,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좀 더 고심해보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가 답을 찾아 이 우주와 다른 이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잖아. 머지않아 찾게 될 거야. 혹시 엄마에 대해 아시는 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옮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 바이러스는 그림자가 밀고 들어올 수 있기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 그림자요? 이 세상에 너희가 모르는 게 참 많단다.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신전이 하나 있거든. 마을의 맨 아래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길을 따라오도록 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맨 아래에 승강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래로 내려갑시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 엄청 빠르군요. 치리스님, 저 학교 금요일날 방학식이에요. 방학이에요? 좋겠다. 와, 떨어진다. 와, 떨어진다. 이거구나. 나는 최근에 백수 돼가지고 계속 방학인데. 아, 참 진짜 미치겠네. 어! 오, 이 BGM이야 진짜 메탈스러운 BGM이야. 야, 진짜 메탈스러운 BGM이야. 포로 할아버지. 힘낼게요. Thank you. 아, 총 졌어. 헤비 머신 건. 제길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그냥 쏴버려야지 그냥. 그냥 쏴. 내가 한번 열어볼게. 그냥 쏘면 돼. 어. 어, 연타. 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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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연타만 없으면 콤보했기 쉬울 것 같은데. 어, 박쥐 나오는 거 봐. 하하. 미라야, 미라. 미라의 입냄새에 닿지 마세요. 미라 됩니다. 내가 진짜 메탈 빠돌이였는데, 저, 진짜. 아, 손님 오셨군요. 초강력 술탄 준비했습니다. 하나 말해 하세요. 몇 시간 게임인가요? 이거 3시간이요. 깨는데 3시간. 스토리에서 깨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또 당했구만. 하! 아니야, 쏴! 저 진짜 메탈 빠돌이였어요. 막 엄청 초고수는 아니었는데 나름 괜찮게 해가지고 오락실에서 왜 그 학교 끝나고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기에서 메탈 쓰려고 잡으면은 뒤에 초등학생들이 막 나 보고 그랬어. 방금 들었어? 보스요? 전 3가 재밌었어요. 전 4요. 4가 망작이라고 하는데 나는 4가 재밌었어. 유일하게 원코인 할 수 있는 거고. 깼다. 포가 망작인 이유는 사실 다른 것보다 도트 우려먹기가 심해서 그런 걸걸요? 다른 것보다? 적배치는 괜찮던데? 아, 물론 그 적배치 그런 건 있다. 슬금슬금 가면은 난이도가 엄청 쉬워져요, 포가. 응? 왼쪽은 뭐야? 진짜 음색이 되게 비슷해요. 놀랐어. 리메이크도 진짜 잘 됐어. 부금 늦지 않고 왔구나. 그래요. 에, 오는 길에 위험하단 말은 없었잖아요. 오랫동안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어서 말이지.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 아이, 이런 안 돼요. 거기까지 제발 그만하세요. 사막의 장미는 말린 과일들이 구렁에서처럼 정상에서 끝을 맺노라. 자, 이 벽화를 보여주고 싶었어. 아르카리아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란다. 이게 뭐지? 과속 운전을 하지 마세요. 아르카니아인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술은 한계를 모르고 발전했습니다. 그렇잖아. 이게 행복하게 가족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들 잡고 가족을 친복구다 그런 건 줄 알았거든. 아닌가 봐요. 난 이 캐릭터가 왜 익숙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따맘마구나. 아따맘마의 그 엄마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생겼구나. 시민들은 연구를 통해 벌어질 일을 두고 두려워했죠. 정부는 처음을 격리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우주정거장을 지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번개 먹고 총력 생긴 아줌마요? 아따맘마가 그런 내용이에요? 나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나 그렇게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투리버스 돌리다 보니까 가끔 하더라고. 어, 나 처음 알았어. 충격이야. 진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극장판 이야기예요? 그게 극장판이 있어요? 와, 미쳤다. 미쳤다. 그거 극장판이 있었구나. 아, 차원문을 흔들리며 공명하기 시작했더니 끔찍한 고성과 함께 폭발했죠.
검은 파편이 처음으로 빠져나와 세계를 뒤엎을 정도로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림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아르카나에 있는 모든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몇 시간 남았어요? 그 몇 시간 남았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 나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엔딩이. 근데 스트리머들 한 거 보니까 3시간 했더라고요. 3시간. 스토리 게임인데 한 3시간 걸렸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1시간 40분 정도 방송했네. 10시쯤 끝날 것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 게임은요, 그냥 통으로 잘라서 올리기 편하겠다. 편집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진짜. 시간은 3시간짜리인데 편집해서 올리기 진짜 편하겠다. 아, 편집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앞뒤 자르고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라니. 영웅이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전설 속의 영웅들이야. 아르카디아의 생존자들과 우주의 나머지까지 구원할 존재들이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카니아를 위해 태어난 도구란 말이죠. 맞아. 그래, 참 놀라운 일이지. 아, 너희가 퍼뜨려온 바이러스는 그림자의 귀환을 위한 단추에 불과하단 말씀. 그림자는 바이러스를 통해 온 우주로 들어와 어떤 존재든 싸그리 말살하고 말 거야. 그럼 엄마가 그림자를 도와준 이유는 뭐죠? 나도 몰라. 하지만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 혹시 저기 있는 분이 뭔지 아니? 이 게임 이름이 뭐예요? 제목에 적어놨어요. 방제. 이 신전을 만든 생존자들이 그림자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바로 이 문을 지나면 돼. 예측하기도 열리지 않지만. 그게 뭐예요? 열려면 고대 용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바로 킬른의 마법 플루트지.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해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어머니한테 배신당한 데다 이젠 우주의 운명까지 쥐락펴락하게 되다니.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게.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봐. 난 집에 있을 테니 준비하면 찾아오고. 아르카니아인들을 찾아가 얘기를 나눠봐야겠어. 그러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크로슈피에는 자기 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잠깐 바깥을 돌아다니며 알아보자. 집안 돌아다니기? 그냥 조사하는 거죠, 그냥. 할아버지! 내 수류탄 값을 지불하려고 온 거야? 아직 돈이 없는댑시오? 우주를 구하러 가게 된 걸 다행으로 알아. 그렇지 않았으면 이 가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을 테니까. 미안해요. 내가 돈이 없어요. 언젠가 갚을게요. 낚시. 새 낚시구나. 뭐야, 바로 말 걸어지네? 결정은 내렸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엄마를 배신하도록 만든 게 뭔지, 혹은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일들이 우리 믿고 있죠. 그러니 할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이런 말이 있지. 또 이상한 말 꺼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참아보도록 할게. 킬러를 찾아 그의 마법 플루트를 되찾아야 한다. 봉포트에게 다음 목적지의 좌표를 알려줄게. 그럼 행운을 비네. 클리커테일 언젠간 생방송을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생방송 안 하는 거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생방으로 보고 싶으세요? 생방으로 보면은 진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질 텐데? 와, 어려움 난이도 높은 거 봐.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가자. 아니야. 동생한테 말 걸러 가야지. 대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러 가야지. 아, 동생 이거 왜 여기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아르카니아인들이 우리를 믿고 있어. 어서 킬러의 플루트를 찾아야 된다. 동생 왜 자꾸 저 끝에 있어? 중앙에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놔두고 뭐 하는 거야? 알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방송 통제실에
팬카페 방송 통제실에 알람 있나요 혹시? 궁금하네? 젤다인가? 모르겠네? 아 있어요? 예. 네. 아 젤다야! 그래! 아! 복장 보니까 자리나 운명이여. 그래도 운명이 내가 공주가 되길 원한다면 따라야겠지. 죽은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티.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조금씩 과몰입하네. 자 하루빨리 킬러를 찾아야 돼. 출발해야겠어. 아 세상에. 젤다와 링크. 초록색이 젤다라고 하지 마세요. 불편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나도 솔직히 초록색이 젤다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헷갈리는 거 어떡해. 진짜 부금 좋다. 채팅 차이도 부금 좋다는 말이 나오는데. 드디어 눈맞춤 빠져나왔어. 넌 어때, 로?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오늘 내 딸한테 따니까. 그래, 그럼 평생 크고 입고 있어 그냥. 내 요정 옷은 별로 따뜻하지가 않아. 계속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누구든 나올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 BGM 저작권 안 걸리겠지? 내가 제작사랑 이거 실황 허가 받았거든요. 근데 BGM 저작권 걸리는 게 몇 곡이 있대요. 어느 곡인지 모르겠어. 제가 한 곡은 알아요. 그래요? 스토리에 나오는 건가? 좋아, 그럼 왼쪽으로 간다. 이러니까 네 말과 반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유튜브에 등록을 하니까. 아, 난 게임 보고는 왜 자꾸 유튜브에 등록하는지 모르겠어. 리듬 리게임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영상을 잘 못 올리는데. 못쓰니까. 근데 나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는데 노래 자체에 본인이 유튜브에 등록을 해버리니까. 그냥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공짜로 BGM 쓸 수 있다고 공짜로 막 BGM을 푼 다음에 나중에 저작권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저작권자는 그래. 자네들은 이 세상의 성지 중 하나인 늪지 신전에 들어왔어. 나는 모리스. 이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라네. 팁과 로비라고 합니다. 저희는 방금 도착했고 이미 알고 있네. 크로슈피에가 킬러를 찾으려고 보냈겠지. 어떻게 아시는 거죠? 알다시피 난 대연자라네. 크로슈피에와는 텔레파시로 이따금씩 연락하고 있지. 자네가 필요해, 록공주. 그리고 옆에 조그만 요정도.
저 안 작은데. 제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연자요. 뮤니스가 잠에서 깨어났네. 원래는 물의 신들의 잠들어 있었지. 아, 또 오징어 아니지. 대왕 문어. 우리를 호육할 때 호시탐탐 노리며 얘 기다리고 있어. 뮤니스가 전설의 검을 파괴하기 위해 괴물 군단을 보냈다네. 애석하게도 내게 내 신전을 지킬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늪지의 검은 파괴되고 말았다네. 이런 악몽 같은 일이 뮤니스가 모든 검을 파괴하면 세상이 멸망하고 말 게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종복과 함께 대연자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양파상이요? 과몰입하지 말라고 했지로. 고맙네 공주여. 왕궁을 가로질러 평원 신전을 향하여 그곳에 다른 검이 있을 걸세. 그럼 서둘러주게. 이 세계에 운명의 자네들에게 달렸다네. 또 시작이야? 그래 가죠. 있잖아 롭. 롭 공주라고 부르도록. 아 미안합니다 공주 마마.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 지금까지 우린 그동안 지나왔던 세계들을 파괴하기만 했잖아. 상황을 바로잡을 힘이 주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지. 내가 이번 임무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동안 오류가 있는 픽셀을 퍼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잖아. 이번 임무는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야. 그래 맞는 말이야. 출발하자. 메탈슬러그 부금은 원작이랑 다른 것 같은데. 그쵸, 부금은 원작이랑 달라요. 근데 분위기는 똑같이 완전 똑같이 맞췄어. 그래서 대단해요. 어 이거 까다로운데? 까다로워요. 죽은 걸까? 괴물들이 사방에 있어. 전설의 검이 위험에 처했다오. 부디 내 검을 들고 던전으로 가주시오. 어 여기 되게 매워. 진짜 채팅창 말대로 매워요. 딱인 땄네. 됐다. 따다다단. 출발하자. 트라이포스 조각도 얻어야 되는데. 쉬는 구간인가? 처음에 엄청 어렵더니만. 전설의 검을 들고 다니 그거 완전 쓰레기인데. JP가 뭐야? JP? 김종필인가? 뭐야 이게? 분량이 길어서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노트 난이도도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아 왔어. 으아 문어 괴물이다. 싸버려. 두 갈래로 갈라졌어. 나가자. 끝인가? 레벨 클리어. 아 어 힘들었어. 이 마을을 이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지?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나 괴물들 말고 다른 걸 뽑아내어 정말 다행이야. 시민들에게 킬룬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아 잠깐만, 이 목소리 그게 아니잖아. 시민들에게 킬룬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지지, 이름이 지지야? 아 안녕하세요, 작대작은 여자이군요. 에이, 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이 칼로 그 뭐가지? 아, 부디 재형의 무례를 양해해주세요. 키에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형, 형은 성질 좀 죽일 필요가 있어. 미안해 롭, 다시 해보자. 그래? 공준이가 공주 목소리 해주시죠. 아 그래요? 그래볼까? 안녕하세요 부인. 아 안녕하세요 공주님. 조심하세요, 조그만 요정이 우리 얘기를 엿듣고 있어요. 아 킬룬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킬룬이요?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더러운 자식. 킬룬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군요. 전에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가 쫓아냈거든요. 아침마다 닭들이 반으로 갈라진 채 마을 주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밤에 우리 다른 시민들과 함께 마을 보고 있었죠. 킬룬은 바보 같은 표정을 지은 채 붙잡혀요. 칼을 들고 닭들을 할살하고 있었죠.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지금 장난해요? 이 세상에 닭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는 없어요. 젤다에서 그러고 보니까 죽지 않는 닭이 있잖아 젤다에. 닭을 공격한 사람은 이곳에서 수십 마을이나 떨어진 가도세 황폐한 따로 추방된답니다. 그쵸, 젤다가 죽지 않는 닭이죠. 고마워요 부인. 가자 형, 이제 킬러를 찾을 수 있겠어. 아 또 시작이야. 어우 잘 맞췄어. 이번엔 쉬운데? 아 아니 아니야, 쉽단 말 취소. 에너지 훅 나갔어. 아,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뭐야. 컨트롤러는 당장 형에게 돌려주세요. 니들 잠깐 이거 보고 있자. 잠깐 보고 있을게요, 잠깐. 아, 진짜. 제 시작해. 아, 뭐야, 이게. 못 본 걸로 합시다. 게임 오버는. 못 깰 라이더는 아니에요. 아까 내가 한눈 팔아서 그래. 아까보다 상태 양호하잖아요. 이런 음침한 곳이 있었다니. 경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닭들하고 얽힌 문제에만 예민한 건가? 이제 절반했어? 빨리 갑시다.
더워. 점점 심해지는데. 아이고 더워. 내가 전에 이 옷 참 따뜻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지금이 딱 그래. 이거 너무 따뜻하거든. 이거 핸드폰 게임이냐고요? 아니요, 핸드폰 절대 아니에요. 네가 완전 불타버리기 전에 어서 어른을 찾자. 킬러를 찾자. 어른이랜다. 조금 나왔지 이제 근데? 아, 이 회색이 은근히 어려워요. 저 회색이 스팀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 회색 바가 은근히 어려워요. 표지판이다. 추방자 킬러의 은신처. 마침내 도착했어. 여기야. 첫 판에 이 정도면 겁나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킬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어. 게다가 집도 완전히 엉망이잖아. 이건 닭의 배설물인데 왜 똥을 아무데나 싸지르고 난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땅에 편지가 떨어져 있어. 회색 바는 무슨 키예요? 똑같아요. 화살표 방향키 아니면 WASD. 우리 치킨공화국의 병사들은 전범의 혐의가 있는 킬러를 붙잡아 감옥에 꼬꼬댁했다. 킬러를 고문할 것이면 어쩌면 화형외처에 바싹 구울지도 모른다. 글만 보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치킨 공화국이여 영원하라. 압제자들에게 죽음을 꼬꼬내. 끝날 일은 없을 것 같구나. 더 이상 여기 머무를 필요 없겠네. 편지에 나온 화난 닭들을 찾아가 얘기를 나눠봐야겠어. 몸이 편지만 하다고. 더럽게 조그마네. 자, 여기 깼고요. 여기가 새 월드인데. 아, 동생아! 우리 동생. 너 이제 중앙으로 와. 매번 이렇게 끝자락에 있지 말고. 이거 빨리 가는 법 없어요? 닭들이라고 하면 분명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킬러를 보게 해줄 거야. 이 게임 돈 내는 거예요? 에, 당근 빻다요. 스팀에서 얼마더라? 11,500원인가? 근데 이게 스토리 닭게임은 멀티플레이도 있고 그래요. 추가 모드도 있고. 본전 충분히. 오, 두 개 남았어. 세 개구나 이거까지. 어려움 갑시다. 치리스님과 치리스님 동생분과 모험하시는 거죠. 아, 제 동생은 오늘 집에 안 들어옵니다. 동생이랑 모험을 할 수 없지. 닭들이 이루어진 한 연구진이 다른 세계로 통하는 처음문을 열었다. 처음 문을 연 그들은 닭들이 조종당하고 고문당하고 질식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무슨 패러디일까? 닭을 공격하는 행위가 놀이이자 시합이 되어버린 것이다. 혹시 아는 사람이면 아는, 그러니까 이 패러디를 아는 사람은 채팅창에 써주세요. 뭔 패러디일까? 득회요? 이게요? 득회라고요? 야, 그 득회에 그 파란 슬라임 그런 것도 나오나? 우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판 악마송. 아, JRPG 혼종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치킨 리퍼블릭, 치킨 공화국. 닭세계는 위대하다. 눈 개소리. 응, 개소리예요. 맞아요. 오우. 어서 킬러의 행방을 찾아야겠어. 아이, 근데 아무것도 없네. 도와줄 사람을 찾아봐야겠구만. 오우, 뭐가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당 여러분! 아이, 허이! 에! 너희 누구야? 저희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방위는 치킨공화국이 올 수 없어!
아, 종족 차별하는 닭들 사이에 발을 들이밀었구나. 저기 우리 킬러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 대체 그런 게 어디 있다? 그 인간 말종과 한패냐? 야, 이 인간 말종이라니. 너무 오랫동안 우리 고문하고 굴욕을 주고 페브리스 폐하께서 놈을 지하 감옥에 가두셨지. 거기에 평생 썩기를. 그런 그 페브리스 왕은 어디 있는데? 이방인들, 너인 증오와 가득 찬 영혼으로 우리 땅을 돌아다녔다. 우리 마을에서 적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기도 했지. 우린 이미 오래전에 사슬을 끊고 나왔다. 갑옷 입은 두 직사각형이 영토를 침범하게 될 순 없어. 이건 나뿐만이 아니오, 수천 닭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며. 됐고. 그래, 시끄러워. 너무 길어. 놈들이 폴리를 죽였어. 롭, 대체 무슨 짓이야? 아, 미안. 독백을 그냥 듣고 있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경비원들에게 알려서 이만 가야겠구만 이거. 아우.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만한 칼질이 답이지. 달린다, 달린다. 청우 준비운동. 어, 닭 세 마리. 아, 진짜 JRPG 패러디네. 이거 무슨 뭐 파랜드 택틱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패러디 아니야? 파랜드 택틱스? 파랜드 택틱스가 딱 이런 구도인데? 나 어릴 때 진짜 파랜드 택틱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콤보 끊겼어. 자, 필살기! 내 자매들을 죽인 놈들, 이 원하는 100배를 갚아주마! 슈퍼마리 RPG 같다고요? 아, 슈퍼마리 RPG도 이 구도긴 하지. 계속 가볼까나? 어, 무장을 한 닭이야. 너희들을 물리치기에 최고의 꽃고 사슬 갑옷을 입었다. 공격! 공격! 안 통해. 그런 거 안 통한다. 어, 잘 됐어 이번엔. 잘 됐어. 오, 뒤에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폐하 부디 용서를. 아, 그래, 너도 죽어. 배도 엄청 나왔네 방금. 아, 나 진짜. 다음. 아, 쟤! 야, 저 닭 봐봐요. 중앙에 있는 닭. 파판이잖아! 파판에 개잖아! 자! 귀엽기도 해라. 닭이 점점 늘어도 다 쓰러뜨려주지. 아, 다 한 방. 거의 다 끝났지. 끝. 부근 멋지죠. 당 당법 부근 멋져요.
87%. 아, 마지막 스테이지가 말이 오라는 그런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장담하는데. 절대라는 법은 없지 사실. 아, 또 쉬지도 않고 바로 정지. 너희는 도살자 특급 로비잖아. 형 들었어? 야, 우리 엄청 유명해졌는데 우리 군의 절반을 죽일 놈들. 너희 왕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보내주면 별일 없을 거야. 시도 한번 길 소리. 우리 먼저 쓰러뜨려가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얘들이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아, 배불었어. 묻기만 하고 보내줬으면 좋았잖아. 다음. 간지나네 이거. 이거 다 직접 자체 제작한 부금들이라 괜찮아요 라고 하기엔 이 제작자분이 부금 걸리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요. 메인 스토리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킬러를 만나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녀석과 음모를 꾸민다는 거로군. 그러면 그렇지. 저기 우린 여기까지 오느라 수천 킬로픽셀을 왔는데 하긴 잘못한 게 없더라도 너희 군대가 공격을 멈춰줄 일은 없겠구나. 물론 내 동생이 마을에 막 도착했을 때 무고한 주민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그건 사고였어. 킬러가 딱 오면 보면 돼. 만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싸워왔던 그 군상들과 꼭 닮았어. 이제 사라져줄 때야. 이 초코보도 저 정도로 크진 않을 텐데. 진짜 초코보 생각난다. 아까 파판 나온 거 보니까. 노래 좋은데? 초코보는 병아리인가? 아, 끊겼어? 어려워요. 이거 확실히 어렵네. 자, 닭 앞에 둘 죽었고 나와. 너희가 감히. 어, 벽이 부서졌어. 빤스러운 각지는 거고 봐. 두고 보자. 곧 만나게 될 거야. 아, 그래, 도망 각지네요. 승리는 우리 군의 것이다. 좀 졸개들 그만 불러라. 직접 나와. 응? 슬슬 팔이 아픈데? 됐다. 졸개도 죽었고 승리 포즈 잡고 기필코 박살 내주마. 또 도망가? 이 당뇨석들 이제 도저히 못 찾겠어.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자. 아작을 내버리자. 아, 또야.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굴복하면 살려줄 걸 고려해보겠다. 쿨탄 2시간 넘었어요. 니 녀석의 군대는 절반이나 해쳐서 이제 끝이야.
2시간은 넘어요. 3시간으로 끝내야 돼. 아, 쉽다, 여기는. 어, 가! 너 아직도 안 죽었냐? 아, 닭 터졌구나, 이제. 아! 치리스님이 하셔도 미스가 뜨시네요. 판정 때문에 그래요, 판정. 이거. 연타가 빡세가지고, 내가 분명히 누른 것 같은데, 빼먹는 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아우! 방향이 헷갈려. 아씨. 참 잘 살찐 통당이 돼버렸대. 뭐야 당신 자리아야? 아, 아 왜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누구야? 아 얘가 킬러냐? 어, 내가 상상한 그 모습이 아닌데? 잠깐만. 몇 주간 널 찾아다녔어. 그럼 날 풀어주고 온 거야? 그럴리가. 그냥 마법의 플루트가 필요해서 온 건데 말이야. 아, 아. 내가 플루트를 주면 풀어줄 마음은 있는 거지? 플루트로 하죠, 킬런. 좋아. 플루트는 독방 앞에 상자에 내 다른 물건들이 함께 있어. 폭탄 몇 개, 부메랑 나침반 27개, 던전지도 32개. 아, 여기 있네. 이거 뭔 패러디지? 이거 젤단가? 혹시 저 순간이동 아무래도 협상하는 기술이 연마해야겠어. 사람은 사람은 누구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어 마지막인가봐. 어 마지막이네요 이거. 자 그러면 구해주곤 가야지. 그 싹 다 무시해버렸네. 아 결국엔 얘 끝까지 중앙에 안 오는군요. 맵 선택하는 곳 맨 끝에 화장실인데 화장실 앞에서 그거를 순서대로 히든 스테이지 갈 수 있어요.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뻥 아니야? 누구 팩트체크 좀 해주실 분. 진짜 사실이에요? 아 여기에? 엄마야 섀도우 다음 스테이지. 아 진짜요? 얼마나 난이도가 높길래 그렇게 돼있을까? 오 사람들 다 있어. 아 찾았어. 그림자에게 가는 처음 문을 열도록 하지. 준비됐어? 저 문 뒤에 뭐가 있든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아 됐다. 열렸어. 오. 에? 우와! 아니 여기 얘들아. 엄마? 어여 그 엄마라는 말을 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나는 버그의 집이자 이제 아르카리아를 덮친 그림자 젤리 바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구나. 엄마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이런 짓들을 벌인 이유가 대체. 아르카리아를 파괴하려면 내겐 힘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형태를 다시 되찾는 것만 해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했지. 힘을 되찾은 뒤에 날 용태 피한 아르카리아 노를 쫓아다녔다. 채팅창에 텍스트가 가리긴 하는데 그냥 갈까? 생존자들이 만든 조그만 지역에 복수를 해줬어. 너희 부모님이 있던 곳 말이다.
다른 곳에도 마을을 꾸렸다는 거야? 더 이상은 없어. 안 된대. 그 후 너희 둘을 데려가 키웠어. 훗날 우주에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존재. 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너희 기대에 완벽히 부응해줬다. 다 끝난 일이야 젤리바드. 이제부터 우리가 널 끝장낼 거거든. 오호.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나 보군. 그럼 이만 끝장내주마 꼬맹이들아. 왜?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아주 준비 운동인데? 아, 틀렸어. 준비 운동에서 틀리다니. 자, 얘들아, 이 어미에게 안기지 않으려? 패러디 요소 없는 것 같다고요? 캐릭터가 안 바뀐 거 보니까? 그런가? 그래. 우리를 고문하고 배신하게 됐지. 이제 끝장을 내주겠어. 우리 엄마. 8분의 1이에요, 이제. 아, 눈뽕! 아, 눈뽕 진짜! 눈뽕은 매너가 아니야! 이런 걸로 콤보 끊겨먹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아, 야야야야야! 야! 아! 이 자식 죽을 뻔했어. 아! 지금 이 순간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그거는 네 화면 파괴하고 있는 네가 제일 웃겨, 인마. 너희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는데 말이지. 너 같은 괴물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 이 녀석이 은혜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날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 곧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될 몸인데 말이야. 다시는 그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마. 이제 결판을 내자. 그 짓거리 있으면 좀 에너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반칙으로 내 에너지 깎았잖아. 아, 또 시작이네.
첫 풀. 아, 온갖 방해 공작.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첫 풀. 하드로 깼다. 아! 너희 돈을 지나쳤어. 나야말로 이 세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야. 내가 내게 복종이야 마땅한데. 어렸을 때 무슨 말이든 잠자코 따랐지. 영웅이 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생각했거든. 자, 이제 진정한 영웅이 될 시간이다. 전부 끝이야, 오마! 이대로 사라질 순 없어. 아, 히든 스테이지 나중에 하실 건가요? 근데 어차피 해봤자 못 깰 것 같은데. 상고야? 보안이 그런 것 같네. 그들이 돌아왔어! 해냈구나. 다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물론이지 그림자를 물리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들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조마심 내고 있었다고. 너희인 온 세상이 기다리던 진정한 영웅이야. 정말 고마워. 우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롭가난 생존자들의 마을에 머무르기를 결심했다. 끝났구나. 이제부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유일한 가족이다. 엄마는 죽었어. 미국 가셨어. 아. 우린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 적응해야지. 이제 결론은 엄마를 믿지 말자. 맞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으로 효도용에 보내주셨죠. 흑막은 아빠. 아버지 안 나왔잖아 지금. 별들이 하늘 위로 떠 있는 동안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빅마마한테 엄청 구박받았으니까. 빅마마. 아, 이제 뭐 하실 건가요? 글쎄요, 이거 끝나면 그냥 노가리일 것 같은데요. 이거 끝나면 님들 이거 하느라 저 손 진짜 아파요. 손목 부서지는 줄 알았어. 디 엔드? 왜 물음표야? 추가 모드 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 크레딧이다. 크레딧 봅시다. 이 사람들, 아, 사진을 직접 넣으셨네, 여기. 소리치는 사이에 뭘 요청한테 무시한 픽셀에 다니. 이 사람들이 크렌지인가 봐. 빨간 배경에 파란 정사각형을 띄우려고 코드를 30줄이나 짜야 했던 사람. 아, 그래. 아, 이게 코드가 간단한 거를 만드는데도 되게 의외로 코드가 길어요. 저걸 말한 것 같아. 게임 오버 만든 사람이 제일 궁금한데? 님들 크레딧 보면서 보세요. 케밥 하나 때문에 셔츠를 벗겨야 되는 사람. 케밥? 터키 사람이요? 움직임을 설정하기에 음악을 376,457번 들은 사람. 뭐야? 시데오 코지마! 뭐야 저거는! 이 코지마 그 유명한 사람 아니야? 아니 올드스쿨 뮤지컬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원자에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씨 코지마 뭐야. 아 자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아직 거기 계신가요? 이야기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경험담을 전부 늘어놓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전부는 아니고 거의 다긴 한데,
사실은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을 통째로 넘기긴 했지만 닭구강을 찾고 있었을 때 부분 기억 안 나시나요? 예상보다 오래 걸렸었죠. 진짜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부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 치킨 그 성. 닭의 왕은 그들의 앞길을 막기에 군대를 소집했다. 뭐, 뭐야 이거?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핏빛 여행기이다. 아, 이거 악마성이에요? 아씨. 캐슬맨이야? 아, 이거 추가 모드인가 봐. 아니야, 근데 오늘은 스토리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스토리까지만.